안녕하세요. 송우 육리당입니다. 제가 저녁 때 이제 막 비도 조금 전에 소나기가 지나갔는데 아마 비가 조금 올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 들깨밭인데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들깨 잘 되게끔 하는 방법 이제 알려드렸는데 작년에도 제가 물론 이제 이 제초제 주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래도 또 오늘 이제 해가 바뀌고 그래서 또 여러분께 제 아는 상식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들깨밭은 이제 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좀 키우기가 쉽고 그리고 또 이제 풀도 이제 물론 많이 나지만 또 뭐 비닐 멀칭을 해고 심으면 이제 고랑만 풀이 조금 있으니까 그냥 고랑이 이만큼 정도만 그냥 바스타르다가 한번 싹 주고 이제 끝나는데 저희 마냥 이렇게 이제 비닐 멀칭을 안 하고 두둑만 만들고 이제 들깨를 이제 예줄로 심던지 이제 쌍줄로 심는 분이 계신데 이런 경우는 이제 농사를 쉽게 짓기 위해서는 제초제를 쓰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초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단골도 이제 가져왔고 하이스타는 이거 이제 죽이는 약이고 단골은 이제 이것도 죽이는 약이지만 요 작년에 제가 이제 농협 직원한테 자세히 물어봤더니 이제 뭐 깨에 좀 다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안 문 이제 될 수 있으면 깨 이 순 같은 데 순행에 안 묻는 것이 깨 큰 언딘 더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골 주실 때 보통 이제 20리터에 이제 물 한 말에 뭐 이제 100cc를 넣게 되는데 이제 되실 수면은 막 위에다 막 이렇게 주시지 말고 이렇게 좀 요 사이사이로 주시면은 이제 깨가 그만큼 이제 약해가 이제 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깨에도 안전하고 성장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올해 만약에 이제 들깨밭에 단골을 주실 때는 이제 참고로 해 주시고요. 여기 제가 이제 바스타가 없어서 이 하이스타가 바스타 성분하고 이제 거의 비슷해서 이게 약값이 조금 저렴해서 이제 이거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바스타 이제 보통 농작물이 간작으로 있을 때는 이제 글라신보다는 이제 바스타가 더 안전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작물이 없을 때는 이제 글라신을 주문 효과가 좋으니까 글라신을 많이 쓰고 이제 그다음에 뭐 들깨밭에는 또 여기 보면은 아마 제가 저기 뭐야 밤나무구나 밤나무에는 이제 글라신도 줘도 좋다 그러더라 그래서 밤나무에 주고 그랬는데 이 들깨밭에는 이제 이 작물이 심어져 있으니까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바스타를 갖다가 이제 이 죽일 때 주셔야 되는데 이 바스타는 여기에 조금만 안개마냥 쳐도 바로 죽으니까 이거 주실 때는 바람 안 부를 때 아니면 최대한 나팔을 끼고 그 다음에 최대한 낮춰서 주시고 이 가까이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비닐 멀칭에 하고 헛굴에 줄 때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초 때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작년에는 1000평이 넘는 데다 이제 들깨를 심었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뭐 먹을 거 몇 말 정도만 하려고 여기 밤나무 심은 이제 사이에다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지금 보시면 벌써 이제 심어서 뿌리를 막 잡으니까 벌써 들깨 그 사이에 막 풀이 바랭이가 막 크고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오늘 이제 긁어줬으면 좋았는데 이제 못 긁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제초제를 줄 때 이제 단골을 이제 주실 때는 보통 잎이 삼겹기 이하로 주는 것이 더 좋다고 하니까 너무 큰 것보다는 지금 이런 정도 됐을 때가 딱 지금 이제 저희 풀이 지금 삼엽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삼엽기 이상 되면은 주는 것도 늦고 더 효과가 떨어지니까 가능하면은 삼엽기 이제 이상 되지 않은 거 그 이하로 다 약을 주시는 게 효과가 굉장히 좋고 이 단골은 이제 보통 물 한 마리에 100cc 넣어서 주시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죽게 되면 이제 서서히 금방 그날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제 이게 죽으니까 그것도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때는 요 옆에 조그만 병 침투제도 한 5cc 넣어서 주면은 빨리 침투가 되니까 효과가 더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하이스타 같은 경우도 이제 바스타랑 비슷한 성분이니까 이제 비닐 멀칭하고 심으셨을 때 헛골에다가 이만큼을 바람 안 불 때 나팔 껴가지고 싹 주시면은 예, 들깨밭이 깨끗하겠습니다. 그래서 들깨는 요런 정도만 되면은 이게 하루가 다르게 쭉쭉 올라가니까 이제 풀이 예전에 있는 거는 그냥 뭐 깽이를 한번 긁어 주시던지 아니면 그냥 그늘이 들으면은 이 풀이 힘을 못 씁니다. 이렇게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벌써 지금도 이제 벌레가 이렇게 막 구멍을 뻥뻥 뚫어서 먹고 그러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저녁 때 살충제 여기 들깨에다가 한번 주시면은 들깨가 깨끗해야 더 잘 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특히
콩도 저기다가 두 줄을 심었는데, 서리태콩, 이제 새바람을 심었는데, 토종 서리태콩하고 이제 두 가지를 심었는데, 벌써 그냥 콩을 엄청 이파리 뜯어먹고 그래서, 이제 살충제도 지금 한 번 줬습니다. 그래서 콩도 이제 벌레 먹는 거 보시고요. 이 들깨도 벌써 지금 이렇게 비가 자주 오고 장마철이라든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잎을 다 이렇게 뜯어먹으니까 이런 것도 살충제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들깨는 이제 성장 속도도 빠르고 이제 농사 짓는 거 딴 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쉬운데 이제 가능하면은 쉽게 농사를 지시려면은 이제 제초제를 주셔야 되는데 제초제 주실 때는 이 비닐 멀칭을 안 하고 이렇게 심으셨을 때 단구를 주시는데 이 단구는 이파리가 3엽기 이하가 더 효과가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 한 마리에 100cc 정도 넣어서 타서 입에 이 풀에 이제 묻혀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 들깨에 묻어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가능한 막 순행에다 막 안 묻게끔 이런 사이만 이렇게 주시면은 그만큼 더 들깨가 위축이 안 되고 더 잘 큰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 이 바스타 같은 거는 조금만 튀면 이제 이 입이 죽으니까 꼭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한 뒤에 헛고래만 낮춰서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제초제를 주실 때는 그냥 바람이 안 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빼짝 마른 땅에다가 종이를 한번 깔고서 이렇게 약을 딱 줘보면 여기가 아마 여기만 떨어지는 것 같아도 이게 안개 마냥 압력에 의해서 살짝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게 날아가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이면 저희 집에 오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고추 같은 것도 그냥 조금 키 작을 때 그냥 바람 부를 때 그냥 슬슬슬슬 죽여두면 그게 날라가지고 입이 빨갛게 타서 위치게 돼가지고 버려가지고 다시 심으신 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주제 주실 때는 꼭 바람 안 부를 때 꼭 나팔을 끼셔야 되고 최대한 너무 세게 구르시지 말고 약하게 굴러가지고 이 압력에 의해서 안개마냥 날르는 거를 좀 최대한 안 날르게끔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실 때는 제초제 같은 거는 이게 이슬이 있을 때 저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잘 죽으니까 그렇게 줘도 되고 아니면 저녁 때 이슬도 없고 바람이 잦았을 때 그때 잠깐 주시는 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약을 사실 때는 농약이나 농협에 가셔서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풀이 얼마쯤 크다 또 어떤 풀이 많다 깨는 지금 얼마나 다 그러면 이제 뭐 비닐을 멀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다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거기에 맞는 제초제를 주셔가지고 뭐 제초제 줘가지고 잘못됐거나 그런 거 없이 올해 깨농사 잘 지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